부동산 업계에서 25년 가까이 있으셨다고 예, 하시는데 예, 예. 주로 이제 어떤 일들을 쭉 해오신 거예요? 글쎄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한 거는 역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1997년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네. 대부분 이제 그 전부터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이제 계속 부동산 중개업 일을 하다가 실제 이제 개업도 하고 직원으로 이제 일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일도 하고 네. 그게 이제 가장 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경매 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경매도 직접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낙찰도 받고 뭐 팔아도 보고 네. 다시 뭐 그게 뭐 거의 5년 정도는 거의 전업 투자 하다시피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이제 처리를 못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빌라 같은 걸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네. 그걸 최근에 이제 다 팔고 우와. 그래서 정리를 한 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또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약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네. 그것도 역시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00세대다 그러면 상가가 뭐 10개, 20개가 네. 나오면 그런 건 이제 분양 공고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공개 경쟁 입찰이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참여해서 경매하고 똑같은 거죠. 많이 쓴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잘 아시는 아파트 청약 있죠. 네. 그거는 뭐 저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당첨된 얘기 그것도 이제 좀 흥미롭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상가 분양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건 저도 순수하게 제가 유래 사무소가 있는데 그 가까운 가밀지구 그 상가 이름이 가밀 벨솔레 파크인데 그건 프라자 상가이기 때문에요. 네. 막 규모가 한 10층 규모 정도 되는데 네. 그거 지금 분양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모든 일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혹시 그 중개 사무소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렇죠. 아,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그 우리가 왜 경매 책들 보면은 예. 경매 알아보러 몰래 이제 온 사람이 예, 예, 예. 중개사들 다 알아본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실제로? 물론 이제 100% 다 알지는 못하죠. 네. 그런데 이제 경매에 관심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네.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보면 네. 자기 주변에 나와 있는 거를 안다고요. 네, 그쵸,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네. 상가 이런 게 나온 게 알고 있으면 네. 자기도 아 요거 괜찮겠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아, 뭐 비슷한 전화가 온다든지 네. 아니면 손님이 와서 네. 비슷한 얘기를 하면 감을 잡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경매 이제 물건 조사하러 왔구나. 네. 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전세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산다든지 이런 거를 한 게 아니고 탐색만 하러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알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 여러분이 내가 입찰을 하려고 좀 물건을 좀 조사하러 갔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 이 사람 그 경매 물건을 조사하러 온 사람인데 숨기고, 네. 이거, 이게 진짜로 얻어온 것 같이 거짓말을 하네. 그러면 네. 얼마든지 우리도 거짓말을 얘기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러 왔다. 근데, 그 물건이 뭐 5억짜리인데 우리가 네. 보기에는 6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조사가 이게 잘못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요거 때문에 왔는데, 이거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 네. 사장님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불친절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가지 말고 얘기를 끝내고 다른 데 가시면 되죠. 그 주변에 주변에 뭐 부동산 한 군데밖에 없는 데는 없잖아요. 사실상 네. 우리나라 전국에. 그러니까 어디 가나 친절한 부동산 불친절한 부동산이 있는데 네. 거기서 핵심이 거짓말로 내가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정말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건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네. 결국에는 뭐 물건이 계속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분도 잘 알고 계신다 이걸 전제로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상가 분양 업무 요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요즘 그 상가 수익률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상가는 이제 층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네. 이제 대표적으로 1층 같은 경우는 네. 비싸죠, 당연히. 네. 분양가도 비싸고 뭐 임대료도 비싸고 그래서 일단은 임차 그 수익률은 한 4% 정도 봐요. 4%?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3% 이하도 이게 거래가 되는데 강남 이외 지역은
한 4% 정도인데 최근에 금리가 이제 올랐죠. 0.25나 뭐 0.5%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이제 상가 수익률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줄타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1층은 한 4% 정도. 강남을 제외한 곳. 그다음에 이제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예를 들면 한 5%. 그다음에 지상층으로 좀 더 올라가면 5.5, 6% 이 정도는 나와줘야 결국에는 이게 분양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새로운 매수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4%에서 한 6% 정도의 편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거나 그 이하가 되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죠. 왜냐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으면 살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너무 높으면 약간 의심스럽죠. 이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그 틀을 벗어나는 거는 뭔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물론 뭐 다 의심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거를 기본으로 이제 그 상가를 투자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 이제 상가 투자가 이제 어렵다고 하잖아요. 상가 잘못 투자하면 상가집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혹시 그 진짜 투자해야 되는 상가하고 투자하면 안 되는 상가 혹시 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역세권부터 해서 대로변 그런데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코너 다르고 그 옆에 다르고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상가는 사실상 정답은 없는데 그 동선을 그러니까 그 손님의 동선, 사람의 동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막 유동인구 바글바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초역세권 사실상 이거는 상가에서는 팔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약간 믿기 그런 말이지. 내가 그 동네를 잘 알면 사실상 그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이 안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구가 1, 2, 3번 출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동이 많은 예를 들면 출구가 1번이다 그러면 다 같은 초역세권인데 3, 4, 2, 3, 4는 뭐 별로고 예를 들면 뭐 한 70%가 이쪽 1번으로 다니고 나머지는 뭐 별로다 이런 데도 있고 1번 출구 내에서도 예를 들면 이 건물은 뭐 코너에 있는 건물은 괜찮았는데 그 옆 건물은 또 이상하게 또 별로 뭐 이렇게 사람이 안 다니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그러니까 뭐 역세권 이런 대로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동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나 동선. 그래서 상가에서는 그걸 유효소요라고 하는데 정말 내 물건을 사줄 사람, 우리 가게로 들어올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초보나 고수든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는 거의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충 추정해서 가는 거고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는 이제 봐야죠. 그거를 며칠간 그렇죠.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뭐 결국엔 내가 조사해서 보는 거니까 거의 오차가 없을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이런 건 있죠. 조사가 미진하거나 대충 하면 그 대충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세히 조사할수록 예를 들면 뭐 남녀 몇 명, 연령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도심은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거 며칠간 신도시는 추정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거기에 인구가 몇 명 들어오고 이렇게 대충 추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성패가 가름이 되는 거죠. 같은 상가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유래신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유래신도시에 거의 8년 있었으니까요. 장사가 되는 자리가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공실인 데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건물이어도 예를 들면 지금 유래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2월에 완공이 돼서 작년에 그전까지는 거기가 너무 많이 비었던 거예요. 이제 채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말만 유래지 이쪽은 뭐 초장부터 계속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5, 6년, 7, 8년 그렇죠. 비어있던 상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래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상가라도 뭐 몇 킬로씩 떨어져 있고 이쪽은 역세권, 뭐 주택가, 뭐 아파트 단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일반적인 이론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그 실패율이 그런 거죠.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경우 예를 들면 임차료가 약간 어거지로 맞춰진 경우 그러면 그 사람 나가버리면 공실이 되는 거죠.
상가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 아, 예,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 신도시 상가 이제 공실 말씀하셔서 예,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구독자. 네, 예, 예. 그분이 물어보는 게 예. 요즘 뭐 코로나라서 자영업자 힘들다고 예, 하는데 예, 그리고 예. 뭐 상가도 공실이 많다고 하는데 예, 예. 막상 뭐 가보면 상가 경매 나오는 거 하나도 없다. 예, 예, 예.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코로나 문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모든 사람한테 이제 해당되는 얘기죠. 네, 근데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장사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죠. 네. 그렇지만 지금 돈을 더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팔고 싶을 때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미래 가치가 보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기어이 지키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매가 안 나온다 얘기는 아직까지는 결국에는 상가를 가진 사람들의 자금 여력이 된다는 거죠, 그치, 결론은. 그치. 내가 이자 부담 충분히 이제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건 끝까지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요, 아마 그 경매도 마찬가지인데, 그다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진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 뉴스는. 그냥, 원래 경매라는 거는 뭐 그렇게 나오던 시절만큼 그렇죠. 네. 나오는 거고 네.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한 2년 가까이 이상 버티니까.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이해하지만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만 조금만 깎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업종이 또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나름대로 타겟책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가 경매로 뭔가 좀 상가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 그럼 뭐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계까지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예. 지금 위례 신도시에 계시면서 예.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제 위례 신도시에 그 공실 상가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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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공실 상가 주인분들이 예. 뭐 헐값이라도 좋으니까 팔아달라고 오는 예.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헐값은 아니고. 예. 자기가 분양 받았던 금액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10% 아니면 뭐 20% 이렇게 이제 다운해서 팔겠다 이런 분은 계시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네. 뭐 그렇게까지 손해 볼 정도는 아니죠. 예를 들면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내가 주택은 있고 네. 어느 정도 자금 그렇죠. 여력이 있는 분들이 상가를 네. 사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그 금액을 투자해서 물론 대부분 이제 대출을 끼고 사지만 내가 그 정도까지는 버틸 여력은 있는 분들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분이 장사를 하셨다 그러면 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 하게 내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또 하게 돼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상가를 투자했던 분들이 팔아버렸어. 그럼 자기도 또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정말로 이게 너무 비전이 없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던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례 신도시다 뭐 예를 들면은 어디 뭐 광교 신도시다 이런 신도시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발전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보고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결과가 거의 다 대부분 나타났어요. 그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결국엔 이긴 거죠.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많이 올랐고 최근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위례 신도시뿐 아니고 다른 그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상가를 분양했던 거는 과거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몇 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인건비도 올랐어요. 그쵸. 자재비도 올랐고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양할 때는 이거 비쌌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싼 물건이 된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데 거기도 굳이 깎아서 팔 필요는 없죠. 네, 그런 뭐 당연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